안녕하세요. 퇴근길입니다. 오늘은 전쟁 기념관에 갔다가 군인들의 계급장은 왜 다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병의 계급은 우리가 잘 알듯이 2병, 1병, 상병, 병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 짝대기로 부르는 계급장은 지구의 4계층인 내핵, 외핵, 멘트, 지각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임무 수행 능력 및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나뉘는 부사 간의 계급장은 나뭇가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굳건한 기초 위에 자라나는 나무처럼 숙련된 전투 능력과 기술의 축적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관과 장교 사이의 계급인 준위라는 특수한 계급도 있는데요. 준위는 상사 이상의 부사관이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계급으로 주로 기갑, 항공, 정비 등 전문 기술에 특화된 군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장교는 위관급, 영관급, 장성급으로 구분되는데 위관급은 지하를, 영관급은 지상을, 장성급은 우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선 위관급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로 구분되는데 가장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광물인 다이아몬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영관급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으로 구분되는데 지상에 피어나는 대나무꽃처럼 굳건한 기상과 절개, 그리고 사계절이 항상 푸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구분되는 장성급 장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상징하는데 군에서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대 계급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계급에도 각각이 의미하는 바와 뚜렷한 상징성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퇴근길이었습니다.